완연한 봄 날씨에 등산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올해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지난해보다 30%나 늘어나 산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을 맞은 청계산. 꽃망울을 터트린 꽃과 푸른 새싹이 눈에 띕니다. 따뜻해진 날씨 덕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봄철 산행을 즐기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늘 오던 산이지만 겨우 내내 못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함께 산을 가자고 해서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마음도 상쾌하고. 하지만 올해 봄산은 예년보다 많이 건조합니다. 등산길녘 비탈에 쌓인 낙엽을 손으로 만지자 바로 부서져 버립니다. 불씨만 있어도 산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이미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축구장 90배 면적의 숲이 불에 타 사라진 겁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건수가 원래 170건이 발생했는데 54건이나 더 많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건조한 날씨가 많이 지속된다고 예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상순까지를 산불 주의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산불 예방에 나섭니다. 농촌에서는 이 논밭두렁을 많이 태워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그 소각 활동을 좀 금지해 주시고요. 또 등산객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시다든지 하는 그런 그 활동을 금지해 주셨습니다.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3월과 4월에 집중됩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수십 년간 갖고 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